오늘 이 형제가 있었기에 안양할라의 역전 드라마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안양할라의 역전 결승골을 합작한 신상우 선수, 신상훈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경기였고 또 역전 결승골을 합작했기에 두 선수에게는 의미가 남달랐을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각자 승리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2차전 연속으로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역전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저희 이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진짜 몸이 어제 다쳐가지고 네. 응급실도 갔었고 그런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트레이너 형이랑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정성강원강 원장님이 또 애써 열어주셔가지고 네.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상훈 선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형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같은 라인이 돼서. 근데 저희가 딱 얘기한 대로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가 2차전 승리를 했는데 앞으로 3차전까지 열심히 해서 꼭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형제의 힘이 만들어낸 역전 결승골이었어요. 요즘에 계속 두 분이 같은 라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직접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호흡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호흡은 일단 저희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상훈이가 말했듯이 네. 계속 어떤 위치에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어디로 뛰고 내가 여기서 지나가면 어디로 뛰고 아까 같은 골도 제가 골대지를 지나가면 이제 우상이 형이 이제 벌려주고 상훈이가 올라와주고 이런 거를 셋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더 뿌듯하고요. 저희가 했던 거 이제 나와서 골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역전골로 돼가지고 더 네, 뜻깊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형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동생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어제 게임도 그렇고 오늘 게임도 그렇고 형이랑 저랑 얘기한 거에 비해 그 찬스도 많았거든요. 저희가 네. 우상이 형 포함해서 얘기를 한 만큼 너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경기 한 경기 남았잖아요. 이길 거니까요. 네. 일본 가기 싫으니까 꼭 더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좋은 찬스에 더 많은 득점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선수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 1, 2차전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좀비같이 멈추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뛰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몸 상태 아까 좀 몸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선수고 한 게임 한 게임 열심히 한다는 게 저희가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무리 저희라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안 힘들진 않아요. 힘들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선수가 이렇게 경기 들어가서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 또 저희 여기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힘들어도 한 발자국 더 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또 있잖아요. 네네. 팀 내에서 형제끼리 어떤 경쟁 구도는 없는지 우리 신상 형제가 뭔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건 혹시 없는지 궁금해졌어요.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넷이서 운동을 좀 되게 많이 해요. 서로 도와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기성 형한테 많이 배우고요. 예. 상우 형 같은 경우는 기성 형이랑 뭐 상욱 형한테 많은 걸 배웠고 또 형들도 저희한테 뭐 많이 물어보고요.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예. 또 그런 또 조력 관계가 있었군요. 예.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2차전 승리로 장식을 했고 3차전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신상우 선수 먼저 팬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길 거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고 이제 화요일이고 이제 평일이고 그래서 많은 걸음 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만큼은 이제 파이널 가는 마지막 게임이라 생각하고 좀 관중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파이널 들어가는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만끽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 가기 싫은 신상훈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아주 한 게임 남았는데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거
모두 다 쏟아 부어서 꼭 승리로 보답드릴 테니까 뭐 평일이라도 많은 관중분들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차전 또 하나의 승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알라의 힘 신상우, 신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